지금 이 시대는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최첨단의 인간 과학은 자연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자연 재앙은 대기권을 오염을 시켜서 사람들의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하는 엄청난 많은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이마셔야 하는 이 공기 속에 이 미세먼지는 사람 몸속에 병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는 남극의 빙하를 녹게 만들어서 해수면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해수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육지가 바다에 잠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육식인 이 먹거리가 완전히 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가 총체적인 질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오염된 것을 알면서도 먹습니다. 물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염된 그 물을 우리는 알면서도 마시고 있습니다. 공기도 마시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마치 짙은 안개가 뿌옇게 우리 인생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시야가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지금 현실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결코 유쾌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사방의 위험은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쥐레받침입니다. 뇌관을 잘못 밟으면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사방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판을 딛고 가는 이런 운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위기를 만난 우리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창세전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신 오늘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며 이 좌절의 시대를 딛고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역사에서 수많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불굴의 의지로 일어난 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어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역사 특별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번을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투철한 정신력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일어난 이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882년 뉴욕 하이드파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그는 1904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907년 변호사로 개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늘 소망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이 가정에서 자란 그는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기도하기를 이 미국을 하나님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엄청난 시름기가 닥쳐왔습니다. 1921년 그의 나이 39세 때에 심한 수암압이 정수로 인해서 두 다리는 순식간에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기어 다녀만 했습니다. 몸뚱아리만 굴러다니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흩어진 인생의 퍼즐을 다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누워 있어야만 했고 몸은 점점 야위해 갔고 이 사람은 심한 절망감과 인생의 패배감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인생 나이 39세 때에 그 전에는 힘차게 걸어보기도 했고 달려보기도 했던 그는 하루쯤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을 때에 늘 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내게 이런 가혹한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를 가족들과 함께 타고 갈 때에 길거리에 노숙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건강한 두 다리를 걷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두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기어다니는 인생으로 전락했을까? 그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깊이 깊이 파여버린 엄청난 많은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늘 자신 혼자 있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집안에, 이 기독교 집안의 이 가정은 가족들이 이 사람을 설득해서 오랜만에 그를 데리고 교회로 찾아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송곳처럼 귀에 파고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찌르는 아픔과 함께 파고들어오는 그 메시지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었었고 평소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었지만 그날따라 이 사람의 귀에는 계속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점점 이 사람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루즈벨트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 생각을 할 때 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난 다시 회복될 거야. 불가능은 없다. 주님을 바라보자. 이 사람은 한 가지 후회를 했습니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두 다리를 잃어버린 이 소아마비라는 이것 때문에 자신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의 시선은, 그의 시각은, 그의 생각은 자신을 향했던 모든 집중되었던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렸던 이 꿈을 다시 제게 주십시오. 나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1932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수많은 후보자들이 이 루즈벨트를 향해서 조소와 무시와 업신여김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는 저 병약한 사람이 거대한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조롱을 했습니다. 조소 섞인 눈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조차도 만류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몸을 추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지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1932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보다도 그 전의 역사의 수많은 대통령보다도 더욱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1936년 그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또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1936년에 두 번째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0년 그는 세 번째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됩니다. 1944년 그는 네 번째 미국 대통령에게 되기 위해서 또 도전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네 번이나 당선된 사람은 루즈벨트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항상 그는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늘 그는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단순한 인간의 소리로 위를 전하는 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봤던 베드로 한 사람은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실 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믿기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무리를 걷게 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그럼 빠져버립니다. 바람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을 말합니다. 내게 세차게 밀어닥치는 수많은 환란의 바람을 이 환란의 바람을 바라볼 때 베드로 한 물에 빠진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내 상식 밖에서 내 생각 밖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월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 하신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웃음이란 뜻을 가진 이삭을 주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25년째가 되었던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25년 전에 받았던 약속의 말씀은 10년이 흘러가면서 20년 흘러가면서 세월이 10년 세월 두 번 바꿔지고 5년이 또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기억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습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을 돌아보면 무엇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이것을 꿈을 가졌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의 부인 90세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데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신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더럽에서 나며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이 사람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1년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할 때 기도를 접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내가 그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이 흘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 아브라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시대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따르시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믿음 차원을 넘어갑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불가능한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크게 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난 후에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거두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인가요?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은 축복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만 통과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칭호를 내리신 것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내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어떤 심정을 가지고 모리아산의 아들 이삭을 죽이러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본처를 통해서 태어난 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을 기꺼이 갖다 바치는 그의 심정을 신약에 와서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도렸으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엇을 받았다고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이 축복을 받고 그 자손을 번성케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간 그때의 상황은 이삭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이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자손 주신다 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 장가도 안 간 아이를 지금 모래산에 죽이라 하셔서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은 이 아들을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시니라. 이 사람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쉽게 사람 불러다가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따라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세상길 나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욕을 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불러서 수제자 만드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정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같은 믿음 안에서도 죽고 싶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릅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아직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의 인생이 이제는 마감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진정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신년 새해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모압 출신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태우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롯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성 밖으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기 때문에 소금기둥되었고 굴속으로 들어갔던 롯 이 아버지와 두 딸은 이 두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을 하자 해서 이 두 딸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루시라는 여인이 바로 모압 여인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민족에서 그리고 있을 수 없었던 건친 상간에 이런 몸에서 태어난 이 모압 출신 루스는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가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 민족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고 있는 그들은 이방인인 이 모압인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그들은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혼자서 이제는 외롭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오는데 큰 며느리는 오르바이입니다. 둘째 며느리가 루시인데 두 여인 모두가 모압 여인들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 그 집안에 남자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고 그리고 남의 이방 여인들이 그곳에 가면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을 이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중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루시 하는 말이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기서 1장 14절에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가족이 있는 한글 성경에는 붙쫓았더라. 이 의미는 원어에는 다바크, 따르세요, 매달리다, 달라붙다.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쩌면 거기서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도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이 룻과 결혼하면서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났던 그 후손이 훗날의 왕족 가문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바로 룻과 그 남편 보아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룻이 누구냐면 정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이런 혈통을 이어가는 이 축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중도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 오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엘리사, 엘리야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가 계속 말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으로 갈 때에 따라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결단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런 단 한 사람, 50명의 선지자 제자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경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의 제자들이었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사꾼인 엘리사, 이 사람만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가 갑질의 능력을 그는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와,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고난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얘기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현장에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